있습니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2011년 12월 23일 서울 렉시통 호텔에서 정정 의원이 신용카드 결제한 내용이 나와서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서도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특수관계인이라, 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또 방송을 하차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은 저한테 관심이 참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긴장한 얼굴 하지 마시고요. 전체 내용은 뭐 보도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도자료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겠죠, 아마. 특수관계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 그 사진은 오전 11시 52분부터 오전 오후 5시 7분까지 있는 겁니다. 1시간당 평균 100여 장 이상이 있는 거니까 빈틈은 거의 없고, 예. 경찰이 사진기자 집에 방문해서 원본 형태로 덤프를 떠서 메타데이터나 뭐 내용은 정확한 것이고, 사진상 동선은 오후 5시까지는 홍대 병원 두 곳이 전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 동선 관련해서는 정몽준 선호인 본인뿐만 아니라 카페지기 중간에 등장한 그 외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전부 부정확했어요. 실제로는 홍대 있다가 병원 간 게 전부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도 그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서 그걸 어떻게 기억 못할 수 있냐고 사람들 하실 수 있는데, 오래된 일은 다들 기억이 부정합니다, 사실. 나중에 찾아냈어요. 사진을 자신이 찍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야 사진을 찾아볼 텐데, 예. 그리고 사진 일부만 공개했는데, 뭐 카페지기는 시간이 특정돼서 그 시간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팩트 체크한 것이고, 근데 또 왜 다 공개하지 않았냐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경찰의 수사 중이었고,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시간대까지 다 제시하면 법원이 내는 결론을 대신 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예. 못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것이고. 거꾸로 아마 780장의 사진을 다른 매체에 줬다면 다 공개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특수관계인이라서 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시간대 문제는, 예. 시간이 있나요? 얘기를 할까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예. 상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정황상 오후 3시, 5시 뭐 이 정도로 추정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시까지의 시간이 사진이 나와서, 예. 그 시간 이후 여의도를 방문했을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변호인단은 따졌어요. 예. 근데 당시 차량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다들 저녁에 여의도를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기억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5시 경에 병원을 떠나면 아마 5시 한 뭐 50분 뭐 이렇게 통상 시간이라면 도착한다고 보고, 그 여의도에 있던 해당 업소 운영 방침을 확인을 했어요. 예. 변호인단이 한 것은. 업소 측에서는 이제 5시 반까지고 오후 5시면은 원래 있던 손님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 운영 방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예. 그래서 5시부터 6시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가능하냐 질문에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단이 동선과 시간이 클리어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 이후, 근데 사실은 가능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후 30분 대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정몽주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그렇다면 오후 5시 반 이후 6시 시간대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입증 방법을 찾다가, 그렇다면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진이 시간대를 커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몽주 전 의원과 변호인단이 다 같이 마지막 입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몽주 전 의원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를 자기 손으로 찾아낸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말이죠. 네, 물론 수사가 진행됐다면 카드 내역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그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업소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고객 정보라고 협조를 거부했었고, 뭐 나중에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장 먼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이상 뭐 결제 내역을 바로 경찰에 보냈고, 손은 즉시 시사하고 이제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결론이 난 겁니다. 제가 하는 한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뉴스가 남아있나요? 아,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는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는 판단이 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서부지법 곽형석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안 지사는 구속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기간 법조인들이 대부분 전망을 하긴 했던 거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위력에 의한 가늠은 상대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 청구 사례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결론낸 일은 아니지만, 예,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 네, 검찰은 기각사유 검토에서 재청구 여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다시 할 기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변호인단과 함께 결제 내역을 찾으러 간 거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갔어요. 변호인단과. 당연히 그렇게 믿고. 중국과 북한이 어제 오전 동시에 북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CCTV와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오전 8시 반에 북중회담 발표문을 공개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가 선의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조치가 뭔지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먼저 이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북한이 중국을 방문했다 나왔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는 거는 너무 부담일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미국을 괜히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김여정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판에 끼게 하고 미국이 적당히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거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고 이거 어떤 승부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그거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낼 수 있는 전술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범한 것 같아요. 예. 그 기준으로 앞으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상상 범위 이내를 넘어서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예. 네, 공식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제 오전 저희가 아침에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누가 갔느냐, 부인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다음에 여동생이 갔느냐 안 갔느냐, 여동생일 것이다 아니다, 뭐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좀 사진까지 다 나왔으니까 다 일단락된 거죠. 예, 네. 일단락된 것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전망에 근거가 되는 그 기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대범한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우리가 흔히 그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북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건? 네, 워낙 큰 뉴스여서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하고 정상회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밝힌 바로는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보다 두 면 더 늘려서 여덟 면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중국의 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견을 나눴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행한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도요, 수차례 언급 하면서 시 주석 부인인 평리위안 여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을 이제 직접 접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중앙일보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일보에 어떻게 환대받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노동신문이 할 일을 왜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지. 예. 중앙일보의 목적은 그래 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낮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노동신문 대신 중앙일보를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인데요. 김정은이 그의 인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만남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자신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뭐 혼자서 북한과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한 거죠, 이제. 예. 중국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싫어도 싫다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노릇이니까. 아, 외교가 아주 복잡하고 스피드하게 돌아갑니다. 북중 외교가.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한국 정부도 북중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요, 진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청와대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관련 전체 뉴스 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아 이렇구나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기회가 된 점 하나하고 중국에서 양재츠 위원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양재츠 위원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하고는 이런 얘기가 오갔고 무슨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사 보냈듯이 북한 만나고 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 보냈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러 오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바랬던 거거든요. 예, 서로. 네,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긴 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이 생기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또 이와 관련해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면서 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단기간에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바라던 거군요, 이런 게. 어쨌든 외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일본이 이제 충격이 크겠죠. 네. 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요, 어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관련해서는 중국 신화통신 등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진짜 재팽팽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상황 전개에 있어서 일본은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라. 다음 뉴스는요? 네, 소위 세월호 7시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부분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밝힌 시간대별 대응이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 7분부터 9분 사이에 김장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서요. 결국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침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고 그제서야 박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사 결과인 거죠. 7시간에 대한. 예. 저는 여전히 당일 오전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나름의 가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별개로. 지금 보도 결과로만 봐도 대통령 자격이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게 충분히 드러났어요. 예. 보면은 뭐 11채나 보고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네. 보고됐고 계속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다 거짓말이었고 11차례 보고는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요. 결국 네. 오후 그리고 저녁에 한 차례씩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메일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네. 오후 저녁 한 차례씩 그 보고서를 모아서 줬는데도 그걸 안 읽은 게 분명해요 보니까.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구명조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통상의 방식이 협탁에 보고서를 놔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스태프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나서 한 시간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가지고 무슨 봉화 시대도 아니고 직접 달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그리고 나서는 만난 것도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메일 11차례 보냈다는 것도 다 모아서 오후 하고 저녁에 한 번씩 보고했는데 이것도 내용 파악이 안 된 것이 예. 처음에 오자마자 한 마리 구명조끼 읽고 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냐라는 예.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은 거고 보고도 못 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내용을 모른 채 거기 그냥 머리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죠. 네, 심지어 그 중대본을 가는 것도요 최순실 씨의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최 씨가 권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은요 이번에 처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게 새로 밝혀진 내용이죠. 특별히 예. 사실 이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그 7시간 관련해서 내놓은 관련 자료나 발표를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밝혀진 거는 최순실 씨가 거기 가서 예, 회의 직전에 회의를 하고 갔다. 이게 네. 밝혀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월호 관련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저는 세월호 관련 당시 발표들 역시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다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본부터. 관련해서 그 항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내놓은 항적이 사실은 항적은 단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 딱 한 번 단 하나의 배가 만든 항적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내놓은 항적은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배가 한 번 움직였는데 어떻게 레이더도 다르고 AIS도 다르고 AIS의 버전도 다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말도 안 되는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항적이 다 다른 것부터 뭐가 진짜인지 왜 항적이 다른 건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정말 세월호 관련해서는 당시의 기록들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어제 나온 내용들인데요. 물론 검찰이 관련해서는요 불법 시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황 혹은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소위 좌파 언론을 포함해서 7시간 부역자는 모조리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7시간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모조리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는데 왜 이걸 문제 삼은 사람들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논리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요. 소위 그때 굿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의식 참석했다라는 이야기가요. 정윤희 씨와의 미래를 뭐 딴 거 한 거 아니냐. 예. 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지만 대통령이 내놓은 말이 다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이런 가설들이 나온 거죠. 참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내놓죠?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릴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네.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던 세력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심지어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반응이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세월호 4주기니까요, 곧. 4월 16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예. 그 세월호 뿐만 아니라 어제
KBS가 첫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